지난 15일 동두천시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관 4층 한가족 마당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. 본 행사는 오세창 시장이 어르신들에게 동절기 건강관리를 당부하고 안전장비 전달 후 동두천 경찰서 정기영 경장의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동두천 경찰서 정기영 경장은 어르신들에게 신호 위반 절대금지를 상기시키며 횡단보도로의 보행 등 교통안전수칙과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탈 때 보호장비 착용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. 이번 교육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